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이제 제 본업인 헬스장을 왔는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겠죠. 제가 원래 본업은 헬스 관장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유튜버가 됐는데, 오늘도 활기찬 또 출근 브이로그. 요즘 또 헬스장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오늘 또 제퍼리 헬스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몸이 저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쑥스럽고만 입장부터 저 빤스를 봐야 한다니. 여러분 가시죠. 아, 우리 저스트핏 전사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야, 오늘 뭐 좋은 소식 없어?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오늘부터 9시까지 근무입니다. 아, 그게 좋은 소식이야? 네. 나 갑자기 막 마음이 우울한데? 뭐 상담 전화, 문의 전화 이런 것도 없어? 없습니다. 환불 전화조차 없어? 없습니다. 너 와이프한테도 전화 없냐? 와이프한테도 없습니다. 백신 팩스하고 막 그때부터 하나도 안 오지? 네. 사람 한 명도 없다니. 아니, 이렇게 회원이 전멸일 수가 있어? 방역 패스를 시작하고 이제 9시에 또 마감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12월 연말이기까지 해가지고요, 회원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이 정도면 거의 망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밝은 모습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좀 처참하네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트에서 몸 제일 좋은 우리 보디빌더 김윤성 트레이너입니다. 지금 한강에서 자꾸 운동하는 중인가요? 예, 운동만 4시간째입니다. 운동만 4시간째라고? 네. 오늘 수업이 없어? 예, 없습니다. 왜, 회원님들이 다 그냥 취소했어? 없습니다. 그래? 아, 미안하다. 신규 회원도 아무도 안 오고, 문의도 없고, 보이스피싱 전화조차 없다. 아, 그래도 네가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래도 키워야죠. 윤성아, 요즘에 어떻게 지내? 아, 대표님. 다른 카푸어분들 촬영할 게 아니라 저를 촬영하셔야 돼요, 저를. 왜, 왜? 너 무슨 일 있어? 아, 요새 수업도 없고 그래서 차 팔려 합니다. 너 차 못 끌었었지? 아, 에쿠스요. 에쿠스? 네. 야, 너 등치랑 좀 어울리긴 한데 너 이제 차 판다고? 유지가 좀 안 돼? 아, 요새 호시국이라 힘드네요. 하려고요. 에쿠스 그 카푸어만 찍고 팔면 안 될까? 아, 좀 이렇게 생활이 좀 많이 힘들지? 예. 카푸어가 차를 판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정도거든. 정말 힘들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 이제 너도 등치가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아, 이제. 어, 권능아. 아, 네. 어, 청소 중이야? 아, 네. 청소 중입니다. 어, 근데 그 뭐냐, 화장실 청소 오늘 안 했었어? 아, 지금 세 번째 청소 중입니다. 세 번째 하고 있다고? 왜 세 번이나 해?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하면 헬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 게 없다고? 네. 오늘 수업이랑 없어? 오늘 수업도 다 없고요. 오늘 할 일이 없네요. 요즘에 내가 좀 못 챙긴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요즘 생활은 좀 어때? 네? 모처럼 뭐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아, 맞다. 부산에서 너 여기까지 왔지. 트레이너 좀 이렇게 제대로 해보겠다고. 네. 그 월세랑 이런 거 좀 잘 내고 있었지? 좀 열심히, 네, 고구마 먹으면서 내고 있습니다. 고구마만 먹으면서? 야, 괜히 또 불쌍하게 얘기해. 고구마 네가 못 만들어 먹는 거잖아. 아, 뭐 청소랑 운동은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습니다. 야, 근데 매니저 어디 갔어? 뭐 먹고 있지 않을까요? 뭘 또 먹어? 네, 늘 뭐 잘 드시는. 어디 있는데? 저기 있지 않을까요? 아, 매니저! 그때 오셨습니까? 어, 갑자기 또. 아니, 앉아. 먹어, 아, 먹어. 네네, 네네. 어, 먹어, 먹어. 먹으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너도 윤성이랑 같이 100kg잖아. 네네. 근데 왜 느낌이 달라? 너 100kg와 저 윤성이 100kg는? 운동을 좀 열심히 안 하고,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몇 끼째야? 지금 4끼째입니다. 아, 4끼째야? 네. 아까는 또 삼각김밥만 보고 있다만 이제는 또 라면이야? 아니, 삼각김밥 다음에는 라면이 진리라서. 아, 그래? 아, 네. 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아, 네. 야, 너 100kg 정도면은 막 시장 콩고가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네, 네, 좀 너무 뜨거웠어요. 야, 먹방이나 좀 해보게. 팍팍 먹어봐. 알겠습니다. 어, 시원시원하게. 아, 하나, 둘, 셋. 우리도 먹방 한번 찍어보자, 이제. 너도 수업 많이 없어, 오늘? 수업이 지금 너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먹을 돈이라도 좀 있어, 어때? 그 돈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결혼까지 했잖아. 네, 맞습니다. 너 차도 그 뭐 K7 끌고 다니지 않아? 맞습니다. 그 유지는 돼?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나오고? 기름값 겨우 지금 벌고 있습니다. 아, 일단 여기 매니저로서 정말 지금 할 것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너무 할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너무 방역으로 목을 조르고 있고 방역 대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매니저로서 라면 먹는 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트레이너들은 편의 청소하고 열심히 몸을 갖고 있는 와중에 매니저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창고 너의 개인 장소잖아 거의. 네. 거의 너 혼자 쓰잖아 여기. 삼각김밥과 라면의 현장. 여기다 편의점을 차리자 어때?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출 향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본 건 없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면부터 먹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야 너 먹어. 알겠습니다. 많이 먹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유 좋다. 혼자 먹기 그런데 한 젓가락 특별 좀 편해. 라면 중인 거? 괜찮아요. 네. 한 젓가락 시켜. 라면 좋아해? 한입 먹어. 어떻게 그래서 오늘 그 매출 좀 있어? 네, 제 등록한 걸로. 역시 화장실 청소하더니 너가 해낼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아, 또 없어? 아 회원권도 있습니다. 나이스. 너는 한 건도 없는 줄 알고 내가 진짜로 오늘 막 우울해가지고 아 이렇게 회원도 없고 지금 이거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해먹어야 되나 이제부터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 야, 둘이 대조구나. 아 너도 있잖아 오늘 라면 먹지 않았어? 맞습니다. 라면 먹었습니다. 역시 매니저답다. 이 본받아야 돼 진짜로. 여러분 사실 우리 그 매니저가 옛날에 몸도 좋고 자격증도 진짜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넌 먹방을 찍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4차 거리두기 할 때가 오히려 장사가 잘 됐어. 맞지? 예 맞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려는 회원들도 있고 이제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솔직히 7, 8시 다 몰리잖아 회원들이. 그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이제는. 사람들이 7, 8시에 확 몰려버리니까 오히려 그때가 사람이 더 붐비고 9시가 또 피크 타임인데 9시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저번 달 이번 달 적자인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11월 달도 적자고 12월 달도 적자고 한데 월급은 줄 수 있으니까 존나 좀. 내가 진짜 너희들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광고도 들어오면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라면 먹었지? 네 먹었습니다. 어디 라면이야 그거? 어디 삼양라면이었나? 신라면? 그 라면 매니아가 라면 이름도 바로 몰라? 김치 큰 사발인가? 아 어쨌든 저희 트레이너들을 위해 라면 광고. 이건 장난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어. 어쨌든 이제 월급이랑 어떻게든 좀 챙겨주고 또 힘든 것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결혼했고 여자친구 있고 그렇지? 네, 너는 여자친구 없고 어때? 크리스마스 케이크 있어? 운동할 거야 크리스마스 때? 헬스장 가야죠. 아 헬스장 갈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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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어때?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아 그래? 너는? 저는 아마 데이트로 이제. 아 데이트? 제일 낫네.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여자 만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많이 준비는 못했고 이제 우리 매니저부터. 와. 크리스마스라도. 나 진짜 내가 많이 주고 싶었는데 진짜 나도 없어. 너무 적자라서. 데이트 스테이크라도 한번 썰어. 아 네. 그치? 감사합니다. 보충제 사먹으면 돼. 아우 그래도 조촐하지만 내 마음이야. 그래도 요거라 좀 생활 좀 하고. 응? 좀 조촐하긴 하네. 아 열어봤어? 그새? 살짝 열어봤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만원짜리로 바꿔서 넣고 두툼하게.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가격이 좀 그래도 그냥 스테이크라도 좀 썰어 알았지? 이걸로요? 아 농담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잘 되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시국을 좀 잘 견뎌가지고 여러분 매니저 라면을 좋아하지만 레슨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그건 인정하잖아. 네 맞습니다. 재활이고 뭐고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몸 살 좀 빼자. 알겠습니다. 같은 100kg인데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어. 너도 100kg 여러분 이게 비포 애프터 아니야? 비포 애프터? 잘 본받아야 돼. 어떤 100kg가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힘내자. 너무 축 처져 있지 말고 연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야,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아, 이게 호흡이 안 맞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만해, 이제. 회식이나 하러 가자. 근데 지금 9시 넘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달 시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너 아까 라면 먹어서 배 안 불러? 에피타이저. 저건 에피타이저야? 맞습니다, 네. 밥 먹을 시간인데 매니저가 심각하다 진짜.